We don't need a destination. Let's go where the river's taking us. Mm-hmm. Over fields and through the country, letting go of everything but us. Mm-hmm. Over the rainbow. If we hold tight. 자, 안녕하세요. 바가생활입니다. 오랜만에 익숙한 인기물로 찾아뵙죠. 오늘 온 곳은요, 경남 창녕에 위치한 허시 캠프 캠핑장입니다. 여기는요, 캠핑장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. 그래서 오시면 사이트 배정을 캠핑장님께서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예약하시고 오셔가지고 캠핑장님이 지정해주시는 자리로 세팅하면 됩니다. 크게 두 사이트예요. 8세석 공간이 있고 저 안쪽에 가볼 테지만 잔디밭 공간이 있습니다.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용히 말할게요. 지금 들어오자마자 제가 올라왔는데 오르막이거든요. 매점이 있고요. 요거는 저쪽 반대쪽 사이트로 갈 수 있는 데크 길입니다. 물론 작동 안 하고요. 여기는 뭐 창고로 쓰시는 공간. 화장실은 남자, 여자. 자, 이렇습니다. 보시면 화장실 상태가 상당히 깨끗한 줄, 관리를 유기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아직 아침 청소는 안 하셨는데 휴지도 배치되어 있고, 그렇게 크지 않은 캠핑장이다 보니까 한 사루 정도 더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대규모가 아니라 가지고 저 정도인데 순서가 밀리고 그러진 않았어요. 어저께 23팀 정도 있었거든요. 그리고 샤워실에는 드라이기 있고요, 선반 있고, 거울 있고, 휴지통 있고, 이렇게 샤워실이 상당히 밝습니다. 샤워실에서 온수는 진짜 잘 나왔어요. 뜨겁도록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온수 탱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샤워 러시아워에는 조금 미지근한 물이 나는데 뭐 차가울 정도로 힘들고 그렇진 않았어요.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자, 여기 앞쪽에 건물이거든요. 창고로 쓰시는 것 같고요. 이쪽 편에 이렇게 주차장. 많이 큰 규모의 캠핑장이 아니다 보니까 짐을 내리시고 주차는 바깥쪽이나 요 뒤편에 따로 주차를 하십니다. 여기는 사장님 거주 공간 같아요. 느낌이 거주 공간 맞는 것 같다. 사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. 걸어가 봅시다.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시나 본데요. 이 뒤쪽에는 창고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건 안 보여드려도 되니까 그죠? 건물 뒤편으로 쭉 돌아왔는데요. 보시면 저쪽에는 여기가 오른쪽 끝편에 위치한 개수대입니다. 그리고 개수대 옆쪽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공간. 아까 처음 진입 초입에도 분리수거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개수대 옆에도 분리수거 할 수 있고. 자, 개수대 들어가기 전에 보여드리는 게 이게 허쉬 돔이라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래서 캠핑 장비가 없으신 분들 초대하셔가지고 여기서 주무시고 캠핑 즐기시고 그러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자, 여기는 개수대인데요. 따뜻한 물 엄청 잘 나와요. 들어오면 세척은 반드시 저쪽에.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는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. 여기 필요한 파츠 이렇게 올려놓으셔가지고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내리시면
1분 정도 고온으로 해체도 해주거든요. 엄청 깨끗하게 잘 됩니다. 고온으로 하다 보니까 기름때가 잘 빠져요. 그래서 이게 캠퍼분들이 잘 쓰시는 그런 시트 세척입니다. 잘 주무셨어요? 일찍 뭐 절에 간다는데. 아, 네. 맞죠? 지금 수영장은 보수 중이거든요. 밑에 바닥이 내려앉아서 보수 공사를 곧 한다고 합니다. 수영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한 정도. 그리고 여기는 지금 롤캠을 하고 계셔가지고 수영장 바로 옆에 조그마한 돔 텐트 세 동 정도 칠 수 있는 사이트고요. 바세석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리빙쉘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동 요런 식으로 사이트 배치를 주로 해주십니다. 근데 차를 뺀다면 요쪽에 보이죠? 요쪽 공간에 한 사이트 정도 더 칠 수 있는 공간이에요. 캠핑장님이 보내주신 지도에 보면 데크가 몇 개 있거든요. 근데 데크는 상태가 유의미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. 조금 좁고 낡아가지고 여기 위에 텐트를 올리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정도, 그 정도면 될 것 같은 데크. 여기는 대전방 있고요. 기본적으로 데크도 좀 좁아요. 그래서 데크도 따로 표기는 해놓으셨는데 데크 상태는 진짜 작은 백패킹 텐트 하나 정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노픽 제카 텐트 칠 수 있는 데도 있고 이쪽에 붙여서 치면 여기도 한 동 칠 수 있고 여기도 한 동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밑에 돌이 돼 있어가지고 팩 받기가 애매해요. 그래서 이쪽에는 되도록이면 비워주시는데 그래도 바람 안 불고 팩 다운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상태는 여기도 치실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지금 제 텐트가 있는 저 위쪽에 사이트 그리고 여기에도 바세석 여기도 이제 크게 한 동 세 동 정도 칠 수 있겠죠. 하나 둘 셋 엄청 대형 말고 중형 리빙쉘 하나 둘, 셋 이렇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캠핑장 다 보셨고요. 캠핑장이 여기는 아무래도 비정형 캠핑장이라 보니까 사장님이 오시면 태양 넘어가는 상태 배려해서 세팅을 해주십니다. 자리 배정을 해주세요.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 위치를 잡으시는 게 베스트일 겁니다. 캠핑장님이 좀 고민이 많으시대요. 이게 오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치워도 상관은 없는데 캠핑장님이 이거를 알고 계시니까 최적의 상태를 세팅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거 지키시면 뭐라 해야 되노 경치하고 방해 없이 잘 될 겁니다. 자 오늘 캠핑장 리뷰 여기까지고요. 요 캠핑장 어떤 것 같습니다? 이뻐요. 씨발놈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빠이. 자 그럼 캠핑장 총평 30초. 태어나서 세 번째 봤겠는데 세 번째 봤는데 순위로 매기면 애들 데리고 오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. 평평하고 위험할 거리가 없네. 애들이 그래 줘봐라 때마침 띠 당기고 있네. 그래. 줘봐라 그래. 자빠질 리가 없지. 좋지. 이야 한이네. 그거까지? 네 그 다음 영상에서 뵙죠. 빠이 하면서 빠이. Fucked around with myself and I let you know.